안녕하세요. 모던즈부입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숨어있던 주방의 기름때들이 끈적하게 묻어나요. 얼마나 지우기 힘든지 아니까 미루기만 했었는데 정말 쉽게 지우는 제품을 찾았어요. 신이 나서 여러분께 소개도 하고 저도 밀어두었던 주방용품 찌든때, 기름때 간편하게 지워볼게요. 모모님들과 함께 언박싱했던 프라이팬이에요. 안쪽은 코팅, 겉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안쪽은 깨끗한데 외부 스텐이 누렇게 변색되고 얼룩이 생겼어요. 안쪽이 코팅이니까 과탄산소다나 독한 세제를 사용해서 닦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찾은 게 오늘 습관 다목적 클리너 크림입니다. 맨손으로 사용해도 안전한 EM 순비누 성분이고요. 꾸덕한 크림이니까 흐르지 않아서 여러 소재가 섞인 주방용품에 사용하기 안성맞춤이에요. 락스 성분도 없어서 냄새가 없으니까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고생했던 시절은 안녕이에요. 물기 없는 상태에서 바르고 10분 동안 방치해요. 따뜻한 물에 적신 수세미를 꼭 짜서 준비해요. 다목적 클리너를 바른 부분은 수세미로 문질러요. 거품을 행주로 닦아봤어요. 색깔 다른 거 보이세요? 대박이지 않나요? 기쁜 마음으로 나머지 반쪽도 다목적 클리너를 발라요. 힘들이지 않아도 잘 닦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닦을 수 있어요. 역시나 원래의 맑은 색감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습관 다목적 클리너 크림은 연마제 없는 특허받은 제품이에요. 힘들게 닦고 연마제 제거 작업 추가로 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속 짐이었던 찌든 주방 관리가 이렇게 쉬울 수 있을까요? 눈이 부셔요. 스텐 냄비예요. 오래 사용한 만큼 많이 낡고 찌든 때가 심해요. 베이킹소다, 식초, 과탄산소다 등을 이용해서 닦기도 했는데 효과도 미미하고 섞이면 인체에 위험하다고 해서 이제는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습관 다목적 클리너를 바르고 수세미로 문지릅니다. 비포, 애프터 비교하는 거 너무 재미있어서 반만 닦았어요. 너무 간단해서 이렇게 쓰세요, 저렇게 쓰세요. 설명드릴 부분이 없어요. 바르고 닦으면 끝이에요. 더 대박인 거 알려드릴까요? 요즘 무광 그릇 많이 사용하시죠? 너무 예쁜데 금속 수저가 닿았던 자리가 까맣게 자국이 남았어요.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늘 습관 다목적 클리너 크림 하세요.
순비누 성분으로 안전하니까 음식 담는 그릇에도 사용 가능해요. 10분 방치. 여기는 수세미 쓸 필요도 없어요. 부드러운 행주면 충분해요. 까만 자국 다 어디 갔나요? 신기하게 싹 닦였어요. 무광 그릇에 검은 자국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 이제 해방되세요. 끈적함의 대명사 후드필터는 식기세척기를 이용해서 닦아요. 그만큼 간편함을 선호하는데요. 후드필터는 깨끗한 반면에 그 주변부는 왜 이렇게 닦기 힘들까요? 주방세제 알코올 솜은 이미 찌든 기름때에는 소용이 없고요. 독한 세제는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데 세제 때문에 안구 손상됐다는 기사가 떠올라서 공포감에 청소가 꺼려져요. 마음먹고 가스레인지 후드 안쪽을 열었어요. 물티슈로 문질러도 꿈쩍하지 않는 찌든 기름때. 오늘 습관 다목적 클리너 크림을 발라요. 크림이라 딱 붙어서 흐르지 않으니까 벽, 천장 청소할 때도 좋아요. 물기 꼭 짠 수세미로 문질러요. 기름때가 허무할 정도로 쉽게 벗겨져요. 바르고 문질렀을 뿐인데 마법처럼 깨끗해졌어요.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네요. 바닥으로 떨어진 부분 없으니까 억지로 주변 청소하느라 힘 뺄 필요 없겠죠? 오늘 저희 집 창피한 살림 다 공개해요. 찌든 에어프라이어 세척 어떻게 하세요? 물론 잘 지워진다는 강력한 세제도 있어요. 그런데 통째로 씻을 수 없는 에어프라이어 내부를 그렇게 독한 세제로 닦고 거기에 음식을 조리하는 거 참 꺼려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동안 주방세제로 살짝 닦고 대충 써왔는데요. 오늘 습관 다목적 클리너는 식물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착한 세제니까 에어프라이어 내부도 안심하고 닦아요. 쓱쓱 바르고 10분 기다렸다가 수세미로 문질렀어요. 이렇게 쉬운 걸 그동안 왜 고생했을까요? 기분이 상쾌해요. 지저분해져서 다용도실로 쫓겨나 있던 에어프라이어인데 이제 주방으로 다시 모셔와야겠네요. 우리가 스테인리스 세정제에서 원하는 것 딱 세 가지잖아요. 첫째, 힘들이지 않고 잘 닦일 것. 둘째, 성분이 안전할 것. 셋째, 연마제가 없을 것.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제품이 오늘 습관 다목적 클리너예요. 스템뿐만 아니라 주방 곳곳에 기름때까지 쉽게 닦아내니까 깔끔한 주방에는 이만한 제품 없겠죠? 더운 여름 힘들이지 말고 간편하게 살림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